네, 은평 문화다양성 랜선 캠핑 모두가 행복한 식탁 비건 음식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생활연구소의 쏘이 헨리입니다. 오늘은 대륙의 아침 식사라고 불리는 비건으로 만든 달걀 토마토 볶음 요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오늘 비건 클래스인 만큼 비건 달걀 토마토 볶음이라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조합의 세 단어를 한 제목으로 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비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먹는 음식 혹은 입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동물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 혹은 음식 혹은 문화 스타일을 비건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오늘 음식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건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건 달걀이라고 했으니까 달걀인데 어떻게 동물을 해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두부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이용해서 달걀 맛이 나는 달걀 토마토 볶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두부에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인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그 단백질 외에도 두부를 만들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찰기 있는 뭐 미네랄이라든가 여러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계란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건강상의 악영향이나 해로운 점들은 상쇄시키고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라던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두부를 통해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의 대표적인 슈퍼푸드인 토마토는 그러니까 아침에 먹으면 특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 혹은 심장, 혈관 관련해서 다 좋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요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운동이나 이런 걸 잘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순환의 문제들 그러니까 뭐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혹은 알러지 같은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들도 다 디톡스 해주는 그런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서 이렇게 계란과 토마토만 쓰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시금치를 좀 넣어서 아침에 그냥 밥 없이 이 요리만 드셔도 든든하게 한 끼 식사를 하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건들은 동물 중에서도 뭐 당연히 뭐 소, 돼지, 그리고 닭에서 나오는 여러 생산물, 부산물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달걀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베이킹이나 요리 그런 것들을 비건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달걀 대체제로 뭐 전분이나 혹은 이렇게 두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베이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음식을 할 거니까 두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두부를 그냥 으깨서 만드는 토달토달이랑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고급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좀 퀄리티가 있는 토달토달이랑 약간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원래 집에 요새는 방울토마토는 구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리고 늘상 집에서 두고 과일처럼 드시기도 해서 이 방울토마토를 골랐는데요. 혹시 집에 큰 토마토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플레이팅을 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면 껍질에도 되게 많은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그냥 같이 다 드셔도 됩니다. 개수는 큰 토마토 대비해서 방울 토마토를 한 8알에서 10알 정도 생각하시면 한 큰 토마토 하나랑 방울 토마토 개수가 가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2인분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큰 토마토 2개, 그러니까 방울 토마토는 한 20개에서 18개 정도, 그리고 두부는 한 모 정도 생각해서 재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맛을 좀 낼 수 있는 양파랑
대파, 그리고 이외에도 뭐 향신료 향채들을 좋아하시면 뭐 여기에 마늘이라든가 생강가루 같은 것들, 생강을 조금 넣어서 볶으셔도 향이 나게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노란색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통적인 재료로 치자라는 이제 전통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치자를 으깨서 뜨거운 물에 우려가 차처럼 우려서 진한 노란색을 낸 다음에 두부랑 섞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카레가루나 강황 가루를 섞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소희가 토마토를 잘 썰고 있고요. 치자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 인터넷이나 무슨 약간 약재시장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좀 큰 마트 가야지 있는 재료니까 소희가 지금 처음 시도할 재료는 카레가루 혹은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향신료를 이용해서 색깔을 내는 방법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달토달이 제가 언제지? 냉장고를 부탁해서 어떤 셰프가 시도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보고 약간 따라하는 의미로 어떻게 하면 비건으로 바꿔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도하게 된 거죠. 지금 토마토를 한 20개 정도, 방울토마토를 20개 정도 이렇게 잘랐는데요. 큰 토마토의 경우에는 그냥 먹기 좋으신 대로 어떤 모양이어도 네, 찹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요새 유튜브 보시면 뭐 중국 셰프분들도 직접 해서 올리시는 걸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모나게 찹을 해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크게 써셔도 되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파도 쳐주세요. 네. 이거는 보통 채소를 쓸 때 이렇게 향이 나거나 좀 강한 채소들은 나중에 써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토마토를 먼저 썰었는데 그래도 토마토는 본연의 싱싱한 맛이 다른 것이랑 섞이지 않는 게 좋아서 먼저 딱 그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저희가 다 미리 씻어서 이렇게 좀 깨끗이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요. 집에서 시금치를 씻으실 때 이게 흙이 많아요. 그리고 깨끗해 보여도 흙이 많으니까 보통 약간 상온의 물 혹은 미지근한 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그리고 천일염을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넣고 한 3분에서 2분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먹는 물로 맨 끝에 정수된 물로 한 번 더 헹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금치는 좀 넉넉하게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불에 들어가면 금방 숨이 죽고 또 많이 먹어도 괜찮은 채소들이라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청 조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는 향이 진한 걸 하는 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파를 먼저 썰어 볼 건데요. 그 와중에 제가 이거 살짝 예열해 놓을까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위험할까 봐요. 양파도 금방 씻어서 이제 껍질 까고 이게 꼭지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양파 써는 모양을 좀 예쁘게 썰고 싶다 그러면 양파 원형대로 이렇게 칼집을 돌려서 내시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반대로 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 뒤에 뒷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찹을 하시면 눈도 좀 덜 맵고 예쁜. 저는 매번 양파 썰 때마다 우는데 양파는 많이 들어가면 좀 단맛이 나고 그리고 이것도 토마토랑 양파가 같이 작용을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좋고 물론 많이 드시면 좋지만 뭐든지 좀
뭐든지 또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양파 반 개면 토마토 한 두 개에 적당한 것 같아서 지금 반 개만 차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양파를 안 드시거나 뭐 파를 안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생강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셔도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파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파가 너무 아려서 안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비건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이나 이런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서 좀 대체제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나 파 같은 경우에는 생강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강은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양파 반 개 분량이어도 생강은 새끼손가락 본인에게 본인 정량이 본인의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한마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도 지금 찹을 할 텐데요. 보시면 끝까지 안 썰고 길게 썰어요. 네, 길게 썬다요. 네, 이렇게 하면 예쁜 모양으로 썰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중국 분들, 저는 중국 할머니들한테 되게 요리를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은 재료랑 양파랑 넣고 막상 볶을 때는 한 5분 안 되게 조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빨리 조리하시고 그래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한 이 정도? 네, 소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국 할머니들한테 요리를 배워서 엄청 뭐라 그랬지? 중국 탕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막 음식 중국어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주방 중국어. 제가 중국 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되게 큰 주방에서 막내로 일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어떤 분들은 베이징 표준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숫자 세는 거랑 뭐 소금이랑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 비건으로 그 커피랑 이제 바리스타를 훈련하러 대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카페 중국어를 배운 거죠. 그래서 동계산하는 거랑 음료 만드는 법밖에 몰라요, 중국어로.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파는 흰 뿌리 부분이랑 이 파란 부분이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할 때 맨 처음에 넣는, 그러니까 파기름 낼 때는 흰 부분을 쓰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국물 같은 거 낼 때도 이 대파 뿌리나 혹은 그 하얀 뿌리 있으시죠? 그걸 흙만 깨끗이 씻어서 국물에는 그 대파 흰 뿌리까지 넣고 뭐 우동 국물이나 이런 걸 낼 때는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맛을 내시고 싶을 때는 직화로 뭐 집에 가스레인지 있으면 구우시면 돼요. 대파나 양파 껍질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구워서 그거 이제 망 같은 데 넣어서 채수 낼 때 사용하시면 그것도 다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볶아 볼게요. 네. 지금 그러면 불어 올려 볼까요? 네. 그러면 먼저 중불로 하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걸 먼저 살짝 보여 드릴까요? 아, 그러면 꺼 놓고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할까요? 아까 두 가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는 지금 이거를 그냥 후라이팬에서 으깨가지고 하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너무 캠핑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걸 블렌더로, 두부를 블렌더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두부를 맨 처음에 이렇게 지금도 물이 빠진 게 보이시죠? 이건 한살림 유기농 두부인데요. 이걸 물을 뺀 다음에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달걀처럼 이용하시면 돼요.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완성된 맞아요. 요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을 좀 둘러볼까요? 네. 얼마나 두르면 되나요? 그러니까 토마토 두 개 한 큰술에서 한 큰술 반 정도? 네. 여기서 한 큰술은 이렇게 계량, 예, 네, 계량이라서 아빠 밥 숟갈로 한 두 스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거 드릴까요? 볶으실 거? 네.
먼저 다른 넣죠. 것도 넣을 거예요. 조금만. 네. 이 정도만 넣고요. 손 조심하세요. 네. 이게 인덕션이라서 이때는 약간 그래도 약간 많이 세지 않게 네. 약한 불로 기름에 네. 파의 향이나 좋은 영양소들이 기름에 묻어질 수 있도록 넣고 볶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파를 같이 넣겠습니다. 파보다 양파가 더 많네요. 네. 네, 보통 한 3대 1이나 2대 1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양파에서는 단맛이 나오고 모든 뭐 스프, 감자 스프라던가 커리 같은 거 할 때도 양파를 넣고 은근한 불에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한참 볶으시면 거의 모든 요리들이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지금은 이렇게 요리하면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보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할 때는 마스크를 꼭 끼거나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희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면 말을 좀 적게 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양파가 투명해진다 싶으면 토마토를 넣고요. 가정에서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색 죽염이라고. 아홉 번 구운 죽염인데 소금은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는 염화나트륨 뭐 그 성분의 맛소금들은 사실 진짜 소금이 아니에요. 다른 성분들을 섞기도 하고 화학식으로 화학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금들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금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화학식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미네랄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금과 좋은 기름 그리고 좋은 채소들을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몸에 좋습니다. 이 죽염은 많이 비싸긴 한데 아홉 번 진짜 구워서 보시면 되게 신기할 텐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자색 소금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깝다. 그러게요. 이 소금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리용으로 나온 보라색 죽염이고 제가 약처럼 아침마다 조금씩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돌처럼 수정처럼 이렇게 수정알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죽염에는 대나무에서 구워지면서 황 성분이 생기는데 그게 면역력도 높아지고 되게 몸에 좋거든요. 근데 그게 계란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에서 나는 특유의 향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황 성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계란 요리를 할 때 죽염을 넣으면 맞아요. 진짜 계란인 것처럼 맛이 나는 이유가 죽염에서 간을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조금 소금 간을 해서 네 지금 얘기하면서 길어질까봐 네 볶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레시피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두부 똑같은 건데 맞아요 같은 예, 두부로 만드는 이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자를 우려서 노란색을 냈고요. 가정에서 하시기 힘들면 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집에서 구하기 쉬운 커리 파우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오뚜기 카레 이런 것 같은 그런 파우더들인데 그 오뚜기 카레에는 뭐 치킨 스톡이나 이런 넌비건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거는 제가 잘 쓰는 젤 컴퍼니의 커리 파우더고 이게 아니면 강황이나 큐민가루 같은 노란 가루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향신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신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고수도 있고 뭐 정향이나 여러 가지 스타 아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카다몬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향에 맞게 쓰기가 힘든데
올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모든 향신료의 맛이 다 난다고 해서 이름이 올스파이스거든요. 우리나라 언어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아무데나 넣으셔도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커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커리 파우더에 올스파이스랑 뭐 생강가루만 넣어도 맛이 훨씬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향신료를 나는 좋아하고 써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올스파이스 예, 올스파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저는 집에서 그거 뭐지? 토마토 케첩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올스파이스를 넣으면은 케찹 맛이 완전 살아나요. 그리고 이건 파프리카 파우더인데요. 이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많이 맵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을 내려고 지금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 약간 향만 나도록 넣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넣으면 사실 안 먹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들에는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조미료나 비싼 음식을 사지 않더라도 향신료 이게 저만 해도 한 몇 년 동안 썼거든요. 이렇게 큰 통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도 이 한 통으로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 사두시면 거의 한 몇 년 동안 같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토마토가 약한 불로 이렇게 잘 볶아졌는데요. 조금 올려주세요. 네. 네. 60? 어, 거기. 180? 네. 160. 거기까지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아마 작은 국자로 하나 정도가 계란 하나 분량일 것 같은데요. 보통 계란 반죽보다는 훨씬 띡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점성이 높아요. 점도가 높은데, 그래서 이게 2인분 분량이라 두 국자 정도를 넣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신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넣을까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향신료랑, 그리고 간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 토달토달 영상, 토마토 달걀 볶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계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닥 부분이 살짝 익은 다음에 휘졌거든요. 그것처럼 얘도 좀 바닥에 조금 익었다 싶을 때 이렇게 휘젓는 식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갈릭 그래뉴리라고 사실 마늘 가루예요. 혹시 그런 걸 좋아하시면 이것도 큰 벌크로 사셔도 되고 이런 작은 병으로도 구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좀 넣어도 맛있습니다. 얘 좀 넣어볼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옵션일 뿐이지 없으시면 그냥 소금 후추만 하셔도 네. 파랑 양파만 넣어도 맛있어요.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처음 막 주방에서 야채 썰고 다듬고 이러는 것만 배울 때 그 주방장분이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 모든 음식은 간만 맞으면 맛있다 이런 명언을 네, 요즘에는 뭐 남기셨습니다. 다들 잘 맞추시니까 네, 간만 맛있으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 넣으려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열이라고 하죠. 이게 팬이 아직 뜨겁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열로만 이렇게 익혀도 다 익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삭아삭 식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으면 더 맛있으니까요. 그죠? 네. 보통은 드실 때 이거랑 뭐 빵이랑 곁들여도 되고 아니면은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을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밥에 얘를 곁들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도와주세요. 하고 후추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쪽파 있으시면 쪽파나 파슬리 얹으셔도 많이 어울리고요. 제가 후추쟁이라서 후추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거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랑 밥 해서 밥이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건 토마토 비건 토달토달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클래스로 소개해드릴 요리는 콩 단백으로 만든 콩꼬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